자, 25번은 그래프에 있는 지문인데 뭐 너무 쉬우니까 빨리 그냥 설명할게. 자, 위에 있는 그래프는 보여준다. 뭐를? 사람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다양한 나이 연령 그룹에 있는 연령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고했던 사람들이야. 아, 뭘 보고했냐면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SNS 있지? 뭐 카카오톡이나 라인 뭐 이런 거.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했던 어디서? 미국에서 보고한 거고 2015년과 2021년 이제 두해 걸쳐서 이제 했대. 여기 후의 선행사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후고 대수로 바뀔 수 있지. 그 다음에 리포트 다음에는 대처리 나오든가 동명사 나오든가 이렇게 나오고 투부정사는 나오지 않아. 자, 각각에서 주어진 해들. 그러니까 주어진 해들은 2015년과 2021년 주어진 해들의 각각에서 그 18세에서 29세 그룹은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당연하겠지.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했던 뭐라고 그들이 사용한다고 소셜 미디어를 종속 접속사 대시라서 다른 단어 바뀌면 안 되고 후는 당연히 대서 바뀔 수 있고 그다음에 후 세드 얘기한 적 있지만 주격 관계 대명사 다음에 일반 동사 나오는 건 거의 항상 ing 그러니까 한 단어로 saying 이렇게 바뀔 수 있다. 2015년에 그 비율은 뭐의 비율이냐면 사람들의 비율 보고했던 똑같은 거니까 이거 설명할게.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했던 사람들의 비율은 어떤 나이대에서 30에서 49세 그룹에서의 비율은 첫 번째는 18에서 29세 그 그룹이 나온 거고 여기는 30에서 49세 그룹이 나온 거지. 이 그룹의 비율은 두배 이상이었다. 이 트와이스가 두 번이나 두 배잖아. 이두 배일 때는 그 뭐뭐에 두배할때 트와이스 더 명사, 트와이스 대명사 또는 트와이스 as 원급 as 뭐 이게 있는데 그 트와이스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의 두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다른 비교급 배수사도 마찬가지고 more than이 있으니까 그것의 두배 이상이었다. 되지? 이렇게 된 거고 was가 왜 were로 바뀌면 안 돼? percentage가 단수니까. 자, 그다음에 그 여기 대시 뭘 가리키냐면 잘 봐라 대명사 또 퍼센티지 더부터 그룹까지가 대시야 되지? 아 정정할게 미안 정정할게 더부터 미디어까지가 이 대시야 되니? 어디부터라고? 더부터 미디어까지가 대세를 가리킨다 대쓰는 걸 가리키면 그래서 도지가 아닌 거야 또 퍼센티지가 단수니까 그러니까 그 비율은 65세에서의 비율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그리고 다른 그룹보다 65세나 더 나이든 그룹보다 그 비율은 사람들의 비율 말했던 뭐라고 그들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의 비율은 50에서 이제 그다음 넘어가지 50에서 64세 그룹에서의 비율은 2021년에 22% 더 높았다 22% 포인트가 더 높았다 뭐보다 그것보다 2015년도에 그것보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50에서 64세 된 사람들의 21년 사용과 2015년 사용을 비교하는 거야. 다른 나이대와 비교하는 게 아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시 가리키는 건 뭐라고? 더부터 미디어까지. 여기 대시 가리키는 거는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said that they social media. 요거. 알겠지? 요걸 가리키는 거고. 아, 정정할게. 더부터 64세 그룹까지 가리킨다. 그렇지? 여기는 더부터 64 그룹까지 여기까지 정의되지? 설마 이거 대시 가리키는 쓰라고 나오진 않겠지? 도치로 바뀌면 안 되고 이 퍼센티지가 단수니까 2021년에 except for 있어야 되고 없어야 돼 65세와 더 나이든 그룹을 제외하고는 more than 떠나서 그러니까 less than이냐 more than이냐 뭐 도표에는 항상 뭐 이거야 이게 맞냐 반대가 맞냐 for fifths 그 우리는 5분의 4할때 분모를 먼저 얘기하지. 근데 영어는 분자를 먼저 얘기해. 그리고 뒤에 분모가 나오고 우리는 5분의 4. 다시 얘기하지만 영어는 분자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 분모가 나중에 나온다. 근데 분자는 요 1, 2, 3, 4할때그 숫자이 나오고 그 분모는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이렇게 그렇죠. 서수가 나온다. 그 차이로 보면 되고 그 four, fifth 앞에 분자가 2 이상이면은 뒤에 s가 또 붙어야 돼. 분모 다음에. 그러니까 5분의 1은 1/5. 이게 th 끝나는데 그 2/5 앞에 분자가 2 이상이면 뒤에 s가 붙어야 된다. 요거 바뀌면 안 되나? 그러니까 5분의 4니까 80%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80% 이상의 사람들이
각각의 나이대 그룹에서 보고에다 뭐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모든 나이 그룹들 사이에서 오직 18에서 29세 그룹만이 증가를 보여주었다. 사람들의 숫자에 있어서, 퍼센트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 소셜미디어 사용하는 것을 보고했던 2015년에서 2021년까지 그치? 얘네만 증가를 했단다. 뭐가 맞는지는 도표를 봐야 되는데 지금 도표를 하면서 모르겠어. 뭐 어쨌든 이거는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 정도 해석만 보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일단